안녕하세요. 일러스트레이터 해마입니다. 오늘은 최준 씨를 그려볼 건데 최준 씨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피식 대학에 그 비대면 데이트에 그 최준 카페 사장님으로 나오시는 분인데 저도 이분 거를 처음 보고 되게 참을 수가 없었는데 며칠 보다 보니까 준며든 것 같더라고요. 이분께 스며든 것 같다는 뜻인데 네, 여러분들 혹시 식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. 이분이 굉장히 개성 있게 생기시고 특징이 되게 많으세요. 그래서 같이 보면서 그려볼게요. 까꿍 많이 놀랐죠? 웃게 해주고 싶었어. 이벤트 뭐야, 왜 이렇게 많이 놀랐어? 심호흡 해봐요. 크게. 이제 좀 괜찮죠? 울지 잘했어. 뭐야? 티를 똑같은 거 입었네요. 프리티. 뭐야, 왜 소리 질러? 부끄러워? 부끄러워하는 거 너무 귀여워. 다음에는 꼭 다른 티 입고 와줘요. 항상 프린티만 입지 말기. 저녁 먹었어요? 나 저녁 아직 안 먹었어. 앞이 안 보일 것 같아. 골라줘. 싫어. 안 먹을래. 네롱. 나 한식 싫어한단 말이야. 나 양식 좋아해요. 사실 메뉴 정했어. 나는 알리올리오 먹을 거야. 저녁 뭐 먹을 거예요? 나 못 맞춰. 어떻게 맞춰? 아, 빨리 알려줘. 장난치지 말고. 알려줘요. 알려줘. 왜 안 알려줘? 반칙. 자꾸 개규정이처럼 굴 거예요? 나는 알려줬잖아, 알리올리오. 내가 당신 먹은 건 알리 없지요? 내가 먹은 건 알리올리오, 당신 건 알리 없지요? 나 잠깐만요. 뭐야?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? 좋겠어요. 나 사라진 줄 알았어? 나 어디 안 가, 바보야. 당신 옆에서 오랫동안 같이 함께할 거야. 영원히. Forever. 잠깐만요. 나 되게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좀 힘드네. 잠깐 멈춰서 그릴게요. 네. 이분의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머리가 쉼표예요. 한쪽이라도 가려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얼굴형이 굉장히 광대도 크고 하관도 길어서 되게 남성다운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. 힘들다. 근데 이분 이렇게 이목구비를 보면은 되게 잘생긴 편인 것 같아요. 잘생겼어. 제가 지금 비정상인가요? 그리고 인중이 되게 길어요, 이렇게. 요새 속이 좀 안 좋은데 이걸 매일 봐서 그런가? 다시 한번 봐볼까? 휴대폰으로 데이트하니까 다 좋은데 우리 사이에 벽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완벽이랄까? 자꾸 쳐다보지 말아요. 고백할 뻔했습니다.
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 고백하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. 뭘 부끄러워해? 왜 소리 질러? 얼굴 가리지 말아요. 얼굴 보고 싶으니까. 나 그 얼굴 계속 보고 싶어.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요. 아니,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,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얘기하고, 안고 싶으면 안고 싶다고 얘기해요. 사랑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요. 좋아하면 좋다고 얘기하라고, 바보야! 과격하시네. 네, 하여간 이런 식으로 생기셨어요. 미안해요. 나 화내는 사람 아닌데 사랑에 비겁한 사람은 싫어서 그랬어. 이해해 줄 수 있어요? 다음부터는 언성 안 높이기로 약속. 바보야, 그래야 내가 다음부터 안 하지. 걸고 보자. 사 지 됐다. 나 이제 언성 높일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. 바보기 전에 나 간식 좀 먹어야 되겠다. 나 간식 뭐 먹는 줄 알아요? 맞춰봐. 땡. 진짜 바보 같아, 귀엽네. 나는 간식 이거 먹어요. 초콜릿. 가나에서 유학을 했어요. 철이 없었죠, 초콜릿 씌워서 유학했다는 자체가. 초콜릿은 내 스트레스 해소지. 이거 먹으면 기분이 싹 풀려. 맛있다.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, 초콜릿 먹으면. 어? 미안. 나 이게 초콜릿 꼈다. 빨리 빼요. 빼줘. 빼줘요. 빼줘. 왜 못 빼? 살짝만 움직이면 되는 거야. 아우, 너무 힘들다 이거 진짜. 네. 네, 이제 채색을 해볼게요. 얼큰한 거 먹어야겠어요. 저녁에 매콤한 거 먹어야겠어. 이제 내밀어봐요. 옳지. 그 상태로 가까이. 가까이. 나 너무 속상하다. 왜, 해주고 있잖아요. 다음엔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 나오면 돼. 뭐야, 왜 눈 감고 있어? 음미한 거예요? 미안해요. 길게 못 불러줬어. 미안해요. 뭘 더 듣고 싶어. 그만. 오늘은 여기까지. 너무 빨라.
언제까지 드릴라 그래? 다음엔 내가 직접 귀에 대고 불러줄게. 나랑 별 보러. 알겠어요. 내가 너무 빨라.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. 일단 채색에 집중이 안 돼가지고. 이번에 또 은근히 입술이 되게 이쁘더라고요. 그리고 계속 할짝할짝거려. 입술을 계속 할짝할짝거려서 미치겠어. 이렇게 해서 최준 씨를 그려봤고요. 이 풀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. 안녕.